미국에 도착할 시간이 훨씬 넘었는데 왜 문자한테 오는 거야? 이 집에 진짜. 그때 혜선 씨에게 도착한 문자. 퇴근 안 해요? 지금 가려고. 그럼 커피 한잔 합시다. 혜선 씨. 깜짝 놀랐잖아. 괜찮아? 아주 미안해. 심장 떨리는 사람 그렇게 깜짝 놀래키면 안 돼요. 그러니까 내가 깜빡했어요. 미안해. 아 저기 딸내미 미국 다시 보내고 왜 허전하실 것 같아서 찾아왔는데. 아 괜히 쓸데없이 이런 장난을 해가지고. 미안해요. 그러니까 남자친구라고 하나 있는 게 좀 그렇죠. 저. 가요. 커피 마시러. 아, 혼자인 혜선 씨에게 좋은 감정으로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었군요. 그날 밤.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편물을 찾아온 혜선 씨. 그런데... 왜 이렇게 만났어? 이 뭐야? 아니... 아들의 카드 사용 내역서가 좀 이상합니다. 잠시 후 아들 동규 씨가 퇴근해 돌아왔는데요.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직 안 주무셨네? 사랑 좋아하니 너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아 잠깐만. 너 엄마한테 할 말 있어 없어? 아니 뭐가? 아 이게 다 뭐야? 너 여자 생겼어? 살림 촬영냐고? 이거 그게 내 친구가 결혼식도 못 올리고 동거하는 애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걔 좀 도와주느라고. 정말이야? 에이 정말이지 그럼. 내가 여자가 어디 있다고. 먼저 쉴게. 당황한 듯한 동규 씨. 혜선 씨는 아들 얘기를 믿어도 될까요? 다음 날 퇴근 후 동규 씨가 누군가의 집을 찾았습니다. 동규 씨 정말 연인이라도 생긴 건가요?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? 아니 누나 유리 씨가 왜 한국에 있는 거죠?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? 이 집은 어떻게 구한 거야? 아는 사람 거야. 당분간 있어도 돼. 아는 사람 누구? 그건 알 거 없고 동규야 엄마한테 사실대로 말하면 안 될까? 시끄러워. 엄마 충격받으면 안 되는 거 알지? 누나 지금 엄마한테 시한폭탄이라고. 그럼 어떡해. 나 겁난단 말이야. 그럼 애초에 시작을 말던가. 아니면 유학 같은 건 더 못하겠다고 엄마한테 미리 말했어야지. 야, 엄마가 그걸 이해해 줄 것 같아? 나 엄마 계획대로 사는 거 이제 정말 싫어. 나 혼자 10년 넘게 미국에서 사느라 얼마나 외로웠는지 네가 알아? 그래. 그러니까 지금 말고 1년만 더 있다가 그때 딱 고백하고 용서 구하자. 아 세상에나. 엄마를 속이고 유리 씨 마음대로 학업을 포기했군요.